안녕하세요. 한가람 부동산 똑소장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똑소장이 아주 똑소리 나는 전세 매물을 들고 왔답니다. 그리고 똑소장처럼 똑부러지게 매물 설명해 주실 분도 모셔왔으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지적경계 확인 후 양평계곡면 전원주택 전세 열차 출발하겠습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매물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바로 요 아이입니다. 주구조는 목구조인데요. 외부는 튼튼하게 벽돌로 마감하셨답니다. 저도 양평 전원주택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목조주택은 안 좋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목조주택이 콘크리트 구조보다 단열성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목구조는 별로라고 말씀들 하시죠. 맞아요. 목재의 단열성 능이 콘크리트의 4배 벽돌의 6배, 석재의 15배로 단열과 보온성이 좋다고 해요. 똑소장님, 정말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수명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관리는 잘해주셔야 합니다. 이 매물의 전세가격은 3억 3천만 원. 매매가격은 4억 5천만 원으로 매매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가격도 정말 잘 나왔네요. 공급면적 125평, 전용면적 40평. 총 2층 주택으로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채광이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남향을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고객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난방은 개별 LPG를, 주차는 5개 일대 가능하시지만 충분히 2대까지는 가능하세요. 방 개수는 가족 구성원이 많은 세대가 살면 좋을 4개, 욕실 2개입니다. 수도는 마을 공동 지하수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개별 계량기가 따로 있어서 사용한 요금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의 문의 전화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개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 약 500m, 경의중앙선 원덕역 약 9.3km, 개군농협 하나로마트, 면사무소, 음식점, 우체국 등 생활편의시설 약 3.1km 정도로 양평 시내권 대형마트, 재래시장 및 중, 대형 평의원 약 11.7km로 이용 가능하세요. 개군초등학교 약 3.3km, 개군중학교 약 2.8km, 양평고등학교 약 11.6km, 거기에 수변 산책로가 있어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물론 주변으로 축사 등 비선호 시설은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전세 매물 놓치시면 후회하십니다. 대기시간 없는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일단 마음에 드셨다면 선점하시고 한가람 부동산으로 답사 문의하세요. 서두르셔서 양평계곡면 신축 전원주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